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대별 흐름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타이거즈가 남행열차를 부르는 이유요. 타이거즈의 노래 가사, 아니 그 남행열차 노래 가사가 첫 소절이요.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빗물이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잃어버린 첫사랑도 흐르네. 호남선이잖아요. 호남선이 광주송정역을 가잖아요.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응. 그래서 부른다고. 그래서 가수가 팬이 됐대요. 부산 출신인데도. 되게 희한한 거는 그 김수희 씨가 그 부산 출신인데 남행열차를 불렀다는 거지. 네. 그 호남선 때문에. 하여간 뭐 그렇고요. 이제 1960년 이거는 이제 1983 프로야구 연감 등의 기록이 있는 내용인데, 이 우리나라에서 야구는 물론 그 근대 야구는 YMCA 야구단 이런 팀으로 시작이 됐겠지만, 그거를 넘어가서 이제 그 한국 현대사 프로야구 현대 야구에 와서 1960년대 후반부터 고교 야구가 좀 인기가 좀 있었대요. 그 이때부터 1970년대 고교 야구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요. 이제 8강전, 쿼터파이널부터 막 경기표를 구하기가 힘들었대요. 쿼터파이널부터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KBO 리그가 출범한 이후에도 그런 고교 야구 인기가 진짜 대단하긴 했어. 그래서 그 KBO 리그 초창기 때는 고교 야구 보도 및 중계를 억지로 막 방송사에서 줄이면서 그 뭐냐 폭발적 인기를 일부러 누리려는 측면이 좀 있었대요.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제 1970년대 중반에 이제 야구를 약간 이거 프로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홍윤희 씨 재미교포 사업가가 1975년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야구협회 관계자 감독들을 모았어요. 한번 프로야구 시작해보지 않을까요? 하면서 했고 반응이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홍윤희 씨가 미국에 다시 돌아가서 프로화 비용 20만 달러를 갖고 와서 다시 온 거야. 그래서 프로야구 창설 준비위원회 발족하고 리그 운영 계획서 쓰고 그런 진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당시 대한야구협회 회장이 김종락 씨였는데요. 그 김종락 씨가 누구였냐면요. 고 김종필 전 총리의 형이래요. 그래서 야구협회 회장을 14년을 했어요. 김종필 전 총리의 형이었어요. 김종필 총리도 얼마 전에 고인이 됐지만. 그래서 그 프로 출범에는 찬성을 했는데 야구협회 이사진들이 아직은 좀 아니다. 지금은 경제개발이 우선이다. 하고 유신 정권도 당시에는 그렇게 동의하진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실패하고 홍윤희 씨가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때 논의했던 계획안이 나중에 다시 부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제5공화국이 출범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981년 5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렸어요. 이 의도는, 목적은 국민들을 정치에서 멀어지게 하자. 그래서 프로스포츠 창설 논의가 이루어진 게 바로 이때 그 전두환 씨의 정권이 바로 그거를 한 거예요. 그 유명한 3S 정책. 미국에서도 이미 하고 있었고 일본도 하고 있었어요. 3S 정책? 왜그 S로 시작하는 그 약자들이 있어요. 스크린, 스포츠, 그리고 생수. 제가 생수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있죠. 그 자체 검열. 그래서 그
영화 사업 굉장히 그 투자를 했고, 어쩌면 그래가지고 그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1930년대에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이 그 3S 정책일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사실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미키 마우스 시리즈 시대일 거예요. 그 미키 마우스 시리즈 시대 때그 3S 정책이 딱 먹혀 들어간 그 시기였어. 근데 오히려 그 이후에는 이제 경제 대공황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이제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이제 장편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일자리를 좀 많이 늘렸었지. 하여간 뭐 그랬었고, 그리고 그 명분은 국민 정서와 여가 선용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 3S 정책, 하여간. 그리고 스포츠, 미국은 거의 엔간한 프로 스포츠들을 막 메이저리그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이 원래 일본 점령을 했을 때 일본의 전체주의하고 군국주의를 탈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실시한 정책이었대요. 그래서 스크린, 스포츠, 생수, 이거의 그 머리 글자에 딴 거고요. 그래서 그 1980년대에 이제 시행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방송, 그 방송이 그전까지 흑백이었는데 컬러가 됐어요. 1980년대에 컬러가 됐고요. 그 뭐냐, 그 컬러 방송이 시행이 됐고, 하필이면 이때가 언론 통폐합 다음 날에 컬러 방송을 시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TBC가 컬러 방송 못하고 바로 폐국이 됐죠. 물론 이제 그 다음에 TBC가 폐국이 됐다가 그 이후 이제 중앙일보 쪽에서 JTBC로 부활을 하게 됐죠. 어쨌든 이 시기에 그 제5공화국은 두발 자유화시키고 그 교복 폐지시키고, 근데 이제 정치적 검열을 완화시키진 않았기 때문에 만화나 노래는 다 검열을 했어요. 그래서 고 이주일 씨가 그 전두환 정권 당시에 출연을 못했다 그래요. 그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하여간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대머리나 주걱턱을 개그 소재로 삼는 게 금지가 됐어요. 대표적으로 이주일 씨. 그리고 그 당시 영부인이었던 이순자 씨는 주걱턱에 모여가지고. 그리고 순자라는 여자 이름을 가진 배역이 비천하거나 웃겨도 안 되는 거였어.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평일 메인 뉴스의 그첫 소식은 항상 전두환 씨하고 이순자 씨의 동정 소식, 땡전 뉴스였고, 그 보도 지침이 항상 그 일면은 항상 그거였어요. 그래서 시사 프로그램들도 정치적 소재의 비판적으로 다루는 것이 암묵적으로 금지됐었고, 추정 60분 막 이런 거 보면 당시 사회 비판적인 내용은 있었는데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은 없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노태우 정권 때는 다 풀렸죠. 그래서 스크린, 오히려 영화 상영 규제에 대한 검열이 이때 완화가 됐어요. 정치적 검열은 안 됐지만. 그래서 저예산 애로 영화가 집중적으로 늘어났고, 그 시바지. 네. 그리고 이 1982년 2월에 그 유명한 에마 부인 시리즈. 네. 그래서 1982년 극장 개봉작 56편 중에 35편이 그런 약간 빨간 딱지를 붙인 그런 영화였어요. 네, 그렇고, 그 1981년 10월에 사실 이 3S 정책 때문에 유치를 했던 게 서울 올림픽이에요.
1981년 10월에 서울올림픽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든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시기에 국가를 혼란스럽게 한다. 뭐 그런 논리로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탄압을 했고요. 그래서 전가의 보도로 활용을 한 거야. 근데 오히려 그 서울올림픽이 정권의 명조를 끊어버렸죠. 오히려. IOC 쪽에서 그런 정치적인 걸로 문제 일으키지 말라고 한 거지. 하여간 그렇고. 그래서 나온 게, 프로스포츠가 나온 게, 1982년에 KBO 리그가 시작을 했고요. 1983년에는 K리그가 출범을 해요. 아시아에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리그 중 하나예요, K리그는. 그리고 씨름도, 이때 민속 씨름대회가 1983년에 생겨나요. 그 무슨 장사 씨름대회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때는 농구는 이제 세미 프로리그 농구 대잔치라고 했죠. 농구 대잔치도 1983년에 시작했고, 1997년에 이제 KBL이 출범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수 문화. 자, 생수 문화. 1982년 1월 5일부로 야간 통금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밤 문화가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하죠. 네. 밤 문화가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유흥가가 팽창하면서 이때부터 조폭이 성장하기 시작하죠.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때 시작한 게 사실 1970년대는 야간 통금, 장발 단속, 미니스커트 단속 등. 근데 사실 미니스커트 단속 글쎄요. 에이, 왜 단속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눈치를 봐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적인 부분을 좀그 풀어주는 거였죠. 근데 어쩌면 이 우리나라가 그동안 그 대중문화 산업이 엄청 침체가 돼 있었는데 3S 정책 때문에 그렇게나마 좀 풀리게 된 거예요. 그때 사실 제일 성공한 건 프로스포츠죠. 왜냐면 영화 산업이 이 시대에 실질적으로 기여가 됐는지는 좀알 길이 없거든요. 오히려 외국산 영화가 더 많이 점유를 했어요. 1982년 때 성적인 규제가 풀려서. 오히려 그때 이 외국 영화가 더 많이 들어왔어요. 오히려 우리나라 영화는 1980년대보다는 1990년대가 오히려 더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스크린 쿼터제 이런 게 생기면서. 그러니까 그 각종 뭐 대중문화 검열은 여전했고 교련도 있었고 교련은 지금도 고등학교 선택 과목이 있어요. 필수 과목이 아닐 뿐이지. 그리고 과외는 금지되었지만 편법으로 야간 자율학습이 행해졌죠. 왜냐면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 대학 한 명을 더한 명이라도 더 보내려고 야간 자율학습을 시켰지. 그리고 애로 영화는 허용했지만 음모는 안 되는 뭐 이런 거. 하여간 뭐 그렇고요. 아니면 우스갯소리로 술 더하기 스파이 가해서 뭐 4S라고도 해요. 뭐 그렇단 얘기. 그렇고 그런 우미나 정책이 있기는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3S 정책의 일환으로 당시 이학봉 민정수석이 경남고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석에서 프로야구 창설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가소년이라는 말이 뭐 명분용이었던 거는 아니고요. 사실 그 당시 국민들이 딱히 여가거리가 없으니까 여운거리가 정치 얘기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뭐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교육문화비서관이었던 이상주 씨가 대한야구협회하고 대한축구협회의 프로화 검토를 의뢰를 했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축구에서는 야간 조명 설치가 필요하다 해서 정부 도움이 139억 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보고를 했고요. 근데 이제 야구협회 전무 출신이었던 이용일 씨 그리고 운영부장 출신 이호원 씨는요. 정부의 지원금이 한푼 없어도 프로화는 가능합니다. 걔왜 그랬는 줄 알아요? 정부 보조가 없는 방법. 대기업이 구단 하나씩 맡으면 된다. 이렇게 된 거였어요. 근데 당시 구기 종목 최초의 구단, 프로 구단이 그 유명한 할렐루야 독수리라는 팀이 있었거든요. 할렐루야 독수리? 기업 구단이 아니에요. 그 한국 기독교 선교원 산하팀이었어요. 팀의 창단 목적이 선교였거든. 물론 창단은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이 했는데. 그래서 이런 프로팀의 정착을 위해서 야구단을 만드는 기업팀한테는요, 운영이나 세무 면에서 각종 뭐 세금을 면제하는 등의 그런 혜택을 줬어요. 그래서 나온 거야. 그래서 서울 1순위가 MBC, 2순위가 두산그룹. 그래서 부산 경남 1순위 롯데그룹, 2순위 럭키 금성. LG죠. 그리고 대구 경북 1순위 삼성그룹, 2순위 코오롱. 그리고 인천 경기 강원 1순위 현대그룹, 2순위 한국화장품. 그리고 전라도. 전라도는 1순위가 삼양사, 2순위 금호그룹, 충청도와 1순위 동화건설, 2순위 한국화약이었었어요. 그랬었는데, 근데 근데 이제 그룹 오너의 고향 지역이거나 그룹이 위치하거나 처음 시작한 곳 이런 팀들을 해서 중요한 지역을 맡기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현대가 경기 연고를 포기하면서 근데 이제 충청권에 딱히 참여할 기업이 마땅치가 않아서 두산한테 충청권을 맡기게 됐어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한국화야. 지금의 한화거든요. 근데 이 오너 일가가 야구 팬이었어요. 그래서 한화가 재단학교인 북일고등학교 천안에 있어요. 단국대 근처에. 그래서 야구부를 창단해서 스카우트를 하기 시작해. 근데 이제 당시 그 한화 김종희 회장이 후계자도 안정해 두고 갑자기 죽은 거야. 그리고 김승현, 김호현 형제 재산 분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글스가 1982년에 참가를 못했던 이유는 그 김승현, 김호현 형제가 사이가 좀그 재산 분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참가가 늦어지고 1983년에 참가하게 된 거예요. 이글스는. 뭐 그랬다고 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인천이 서울 위성도시의 성격을 털어내지를 못하고 권역거점이 돼버린 거야. 현재까지. 그리고 인천 경기권이라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인천을 중심도시가 여기는 지역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이제는 광역시죠. 그리고 경기도 역시요. 경기도 역시 인천 경기 지역은 현재까지 그 지역 성장이 다 서울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경기도 남쪽 지역의 중심은 수원, 경기 남부 중심은 수원이고, 경기 북부 중심은 의정부라는 게좀 이제 개념이 잡히기는 하고 있지만, 경기 북부는 의정부죠. 뭐, 그렇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호남 지역은 원래 연고기업이 금호그룹, 지금의 금호아시아나죠? 근데 이제 금호의 입장에서도요,
사실은 그 내세울 만한 소비자가 딱히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 198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가 자가용 보유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 그래서 금호가 이제 금호 타이어가 있었지만 그닥 남는 장사 아니었거든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금호그룹이 그 이후로 고속버스 사업을 좀 많이 뛰어들죠. 그 금호고속. 그래서 호남권 노선에 금호고속 노선이 많아요. 호남권 노선이 금호고속이 좀 많고요. 그 호남고속도 축선이 그렇고, 근데 여수 쪽은 금호고속도 있고 천일고속도 있어요. 여수 쪽은 특이해. 여수는 천일고속도 있어요. 하여간 그렇고, 지금은 이제 금호그룹이 이제 아시아나 항공을 좀그 인수를 해서 금호 아시아나가 됐지만 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런 스포츠에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오너인 아빠가 아들들이 자기하고 상의를 안 했다고 나가리 시켜버린 거야, 금호그룹이. 그 다음에 이제 대한교육보험하고 접촉을 했죠. 설립자인 신용호 회장의 고향이 영암이었거든. 그 목포 옆에 있는 영암군. 근데 대한교육보험 역시 이 리그 참여를 거절. 근데 이때 혜택그룹의 박건배 회장이 전화를 해요. 혜택그룹이 호남 지역 창단 우리가 할게요. 원래 근데 그때까지 혜택은 기업 규모가 작아서 창단 기업으로도 고려도 안 했던 그런 상황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호남의 연고로 후보했던 기업들 다 고사를 해. 그러니까 혜택이 그때 참여 의사를 밝혔던 게 어떤 면 그게 대박이었던 거야. 그래서 혜택 회장을 청와대에 불러서 협박한 게 아니고 박건배 회장이 야구를 좋아했던 거야. 그래서 삼미 슈퍼스타즈, 해태 타이거즈, 쌍방울 레이더스, NC 다이노스 이런 팀들은요, 그 그룹의 사업가들이 그냥 야구를 좋아했어. 그래서 만들게 된 거예요. 사실 NC 소프트 지금 회사 강남에 있잖아요. 근데 연고지 창원이잖아.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혜태가 이 창단에 끼어드니까 롯데가 반발을 해요. 왜냐면 동종업계 회사는 참여를 배제시킨다는 게 원칙이었거든. 왜냐면 아무래도 혜태하고 롯데가 그 당시에는 동종업계잖아요. 그 제과 사업에서. 그래서 롯데가 반대를 했던 거예요. 거기에다 이제 오비 같은 경우는 대전 충청권하고 오히려 연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비가 원래 처음에 서울을 요구를 했었는데 현대가 인천, 경기, 강원 연고를 포기를 해버려. 그리고 그 자리에 삼미 슈퍼스타즈가 들어가게 돼. 삼미가 이때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인천, 경기, 강원 연고를 우리한테 달라. 왜냐면 두산의 창업주인 박승직 씨가 경기 광주 출신이었거든. 그리고 두산그룹 역사의 시작은 청계천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그 두산타워가 거기 근처에 있다 만든 거잖아. 청계천 근처에. 진짜로 실제로 지금 청계천 옆에 있죠? 어쨌든 구단주회에서 모두 거부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비가 그렇게 서울 연고를 주장을 하니까 롯데가 그러면 해태는 참가 거부하고 우리가 서울로 가겠다. 실업팀 롯데 자이언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실업야구는 원래 지역 연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경기는 다 서울에서 하고 있었고 대부분 팀은 서울에서 열렸고, 그리고 롯데가 그룹 본사가 서울 명동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롯데그룹이 또 일본에서 롯데 오리온즈가 있었어요. 지금은 지바 롯데 마린즈지만. 그래서 수도권이 아니면 흥행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혜태가 좀 늦게 참여한 것도 좀 문제였고. 어쨌든 제과업계 라이벌 구도가 생겼어. 그래서 서울 연고로 주장하는 팀을 좀 해결을 하는 차원에서 중재안이 나왔는데, 그 롯데그룹은 일단은 정권의 힘으로 눌렀어요. 정권이 힘으로 눌러서 안 된다. 너는 부산으로 가라. 사실 근데 1980년대 초반에 롯데가 그 재계순위 한그 10위권 안팎을 왔다 갔다 하던 수준이 정도였어요. 왜냐면 그 롯데가 지금 2015년엔 이후에는 이제 재계순위가 한 그래도 4위권에 거의 근접한 5위까지 올라왔어요. 롯데월드 타워가 생기는 그 시점엔. 지금의 롯데는 그 본사가 잠실이죠. 롯데가 지금 잠실 시대가 된 이후로는 되게 그 재계순위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 당시 1980년대 재계순위는 한 10위권 겨우 들어올락 말락이었어요. 오히려 LG가 3, 5위권이었거든, 그때까지. LG가 재계 4위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럭키금성은 그 GS그룹, LIG그룹, LS그룹, 그 이렇게 다그 나뉘기 전이에요. 지금 LG도 또 따로 있지만. 하여간 뭐 그래요. 그리고 럭키금성그룹도 참여 의사는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구자경 회장이 외유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 확답을 얻지 못했고, 그래서 KBO리그가 LG가 곧 아마 들어올 것 같다. 오너가 부재 중이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롯데가 부산으로 가라. 근데 이제 그 LG 구자경 회장이 그 뒤늦게 귀국했어요. 그래서 그 야구단 창단에 관련한 보고를 받은 거. 그러니까 구자경 회장이 이 문기야 그냥 하겠다고 받아들였어야 하나 했다고. 네. 어쨌든 그래서 LG는 나중에 MBC 청룡을 인수를 한 다음에나 참여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렇고, 그래서 MBC는요, 정권에서 MBC한테 서울연고를 줬던 이유는 뻔했어요. 야구 홍보해달라고. 그래서 비서실과는 별도로 야구 창설을 또 기획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일찌감치 서울이었어요. 그래서 그 OB가 3년 동안 대전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온다는 공증문서에 그 도장을 찍었어. 물론 MBC는 처음에 서울 연고를 나눌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긴 했지만. 그래서 나중에는요, 근데 이제 전두환 씨가 MBC를 뺄 거냐 말 거냐 했었어요. 근데 이제 민정수석 이학봉 씨가 MBC 이진희 사장한테 압력을 넣었어요. 니네 두산그룹 서울 오는 거 끝까지 인정 안 하면 니네 팀안 준다 해가지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서울은 MBC하고 두산이 공동 연구를 하고, 단 두산은 대전을 3년 동안 쓰고 서울로 간다. 드래프트는 MBC와 두산이 2대1로 한다. 그래서 MBC가 원년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김재박하고 이해창을 지명을 하고, OB는 박철순을 지명하게 된 거죠. 에이스죠, 박철순. 그리고 그 광주는, 그래서 각종 연줄들을 총동원해서 협상을 했더니 해트그룹이 계속 광주 연고로 하고, 그 두산그룹은 일단은 충청도의 선수 자원이 부족하니까
일단은 3년 동안 충청도에 좀 저변 좀 만들어주고 서울 와라. 그리고 산미가 인천으로 이제 끼어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뭐냐 MBC가 원래 이제 이진희 사장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전두환 씨한테 보고하는데 전두환 씨가 뭐야 야구야? 했던 거야. 왜냐면 전두환 씨는 원래 야구보다 축구를 좋아했어요. 전두환 씨는 육군 사관학교 시절에 축구를 그 군대3가를 하게 되면 골키퍼를 맡았대요. 예, 군대3가 골키퍼래요. 예. 애가 그렇고 그 뭐냐 축구 관련해서 박종환 감독이요. 전두환 씨를 존경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딱 하나 때문이에요. 축구. 축구 때문에 전두환 씨를 존경했대요. 그 사람은. 뭐 그렇다고요. 어쨌든 그 거기에 따라 1981년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를 대한민국이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선이 야구 쪽으로 많이 이제 쏠리기 시작했어. 굉장히 시기가 적절했죠. 자, 그렇고 그 그래서 그 뭐냐 1984년에는 갑자기 502 프로야구 전국 순회 경기를 한번 추진한 적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중소도시에 제2구장을 막 만들어 놓고 막 그랬지만 자 어쨌든 그래서 1982년에 리그가 출범을 해요. 그 동대문 야구장에서 열렸던 개막식에는 이제 각 팀들 대표들이 다 참가를 했고요. 왜냐면 이때는 개막전이 동시에 다 열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날 전두환 씨가 시구를 했고, 그리고 1982년 한국 시리즈 6차전에서 그 뭐냐 말로 홈런 두 개, 그삼그 개막전에서 말로 홈런 그리고 한국 시리즈 6차전에서 말로 홈런이 나왔어요. 근데 그 개막전에서는 MBC 청룡 이종도 선수가 삼성 라이온즈의 이선희 선수 투수를 상대로 그랜드슬램을 때렸고 한국 시리즈 6차전에서는 오비베어스 김유동 선수가 역시 이선희한테 그래서 이선희 선수는 다른 의미의 한만두가 됐어요. 한 시즌 말로 홈런 두 개. 네. 배영수 선수가 개막전 때 말로 홈런 두개 맞았었죠. 네. 한만두. 그렇게가 됐고요. 그래서 그이 홈런으로 10년은 좋게 먹고 살 거다. 그리고 1982년에 엄청 유명했던 이유가 박철순 선수가 22연승을 했어요. 오비의 에이스 박철순 선수가 22연승을 했고 백인천 전 감독이 4할 타율 찍고 그 해태라 김성환이 투타 겸업으로 3할 타율 13홈런 10승. 거의 베이브 루스 수준으로 거기에다 타점왕까지 했어요. 투타 겸업인데. 근데 문제는요. 그 산미 슈퍼스타즈는 그 국대 출신도 아무도 없었고 진짜 무명 선수들만 있는 약체 팀이어가지고 왼손 투수가 없다 보니까 트라이어스를 해가지고 산미 특수강 직장 야구팀에서 그 감사용 선수를 그 영입을 했을 정도 나름 엘리트 체육했던 선수예요. 그래서 1982년에 1할 때 승률하고 그 오비베어스 팀 상대 전패 세계 야구리그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찍은 팀이 바로 그 산미 슈퍼스타즈예요. 그 슈퍼스타 감사용 영화를 보면요. 그래서 그 박철순 선수하고 감사용 선수하고 선발 맞대결을 벌였던 그 유명한 잠실 경기가 있잖아요. 그 유명한 잠실 경기가 있는데 그때 이제 끝내기 그랜드슬램으로 그 9와 3분의 2이닝 아니
9화 3분의 2이닝 6실점 패전을 했죠. 완투패를 했죠, 감사용이. 결국 그때 감사용은 그 경기가 처음이자 마지막 유일한 선발 등판 경기였고요. 그 이후에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로 9원 등판해서 1승을 거두긴 했어요. 1승 투수. 그리고 제일 동포 장명부 선수가 1938년에 좀 완전히 그 뭐냐 고무팔 활약을 해가지고 3위 슈퍼스타즈가 그때 반짝 상위권 거기까지였죠. 그래서 그 재정 문제로 인해서 1985년 청보 핀토스가 되고 1988년 태평양 돌핀스가 되고 1996년에 현대 유니콘스가 됐어요. 근데 현대 유니콘스 구단 운영 주체가 바뀐 그첫 해에 현대 유니콘스가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갔죠. 그때 김제박 감독 막 울더라. 진짜 그런 재정 문제를 딛고 거기까지 온 거죠. 근데 이제 현대 유니콘스 모기업의 재정난으로 결국 2007년을 끝으로 해체가 됐죠. 그리고 거기 선수단을 중심으로 다시 창단한 신생 구단이 히어로즈예요. 그리고 이제 오비베어스는 1985년 충청도에 연고지를 두다가 서울로 이제 1985년 연고를 옮기면서 그 당시 이제 처음 KBO 리그 때그 재산 분쟁을 벌였던 하나그룹이 참가하면서 이글스가 참가를 하게 되고 1990년에는 전라북도를 연고로 쌍방울 레이더스가 창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가 되어서야 8팀이 돼요. 8팀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해태 타이거즈가 1980년대 열기를 많이 이끌었어요. 자, 해태 타이거즈가 얼마나 그 인기가 많은 팀이었냐면요. 자, 전설의 건빨 유니폼이 있어요. 전설의 건빨. 검은 바지에 빨간 티셔츠. 이게 그 타이거즈의 원정 유니폼이거든요. 타이거즈 원정 유니폼인데, 그 원정을 가서, 여기, 해태. 저거는 이제 영어로 적힌 거고, 이 해태라고 한글로 적힌 그것만 봤어도, 진짜 그, 충격과 공포를 선사하는 그 팀이었죠. 그, 투수는 선동열, 타자는 이종범. 말다 했죠. 1983년, 한국 시리즈 챔피언을 시작으로, 4년 연속 한국 시리즈 챔피언을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찍은 적이 있고, 해태 시절 한국 시리즈 챔피언만 9번을 달성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현대기아 자동차로 넘어가고 나서도 두 번은 우승을 더 하죠. 그리고 이제 1993년에서 1996년에는 동원 관객이 4년 연속 400만 명을 돌파해요. 그러다 이제 1997년 IMF로 인해서 조금 이제 소비 심리가 좀 위축이 되긴 하죠. 근데 이때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요. 전통적인 인기팀인 엘롯기, 해태, LG, 롯데가 모두 포스트시즌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팀이었고, 이때는 만년 약팀이었던 쌍방울 레이더스가 그 김성근 전 감독의 지도하에, 나름 그래도 그 플레이오프까지 갔었어요. 1996년에. 그런 혼전이 있었는데, 1995년에 540만 관중 기록이 2009년에야 다시 돌아오게 돼요. 왜냐면 그게 IMF 이후 영향이 좀 컸어요. 왜냐면 이제 1997년 경제 위기 그리고 1997년에 이제 박찬호가 처음으로 다저스에서 그때 풀타임 선발 시즌이 1997년이었잖아요. 그래서 IMF 직후 1998년 3월에는
팬들의 관심을 좀 다시 돌리기 위해서 시범 경기 스케줄 대신 슈퍼 토너먼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라운드별 단판 승부를 했는데 우승은 해태 타이거즈가 차지를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1997년 이 외환위기로 인해서 쌍방울 레이더스는 경영난으로 인해서 구단이 해체가 되고 SK 와이번스가 선수단을 다시 모아서 재창단을 하게 돼요. 해태 타이거즈는 경영난으로 인해서 그 뭐냐 2001년 현재 현대자동차 그룹이 해태 타이거즈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수원 야구장은 얼마나 인기가 없었냐면요. 현대 유니콘스가 인천 연고에서 우리는 서울로 가고 싶어요, 목동 가고 싶어요 해가지고 잠깐 수원에 있는 동안 그 뭐냐 좀 우리는 잠깐 있다가 서울 갈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원 팬들이 외면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의 야구장은 현재 KT 위즈 파크로 현재 바뀌었죠. 예. 지금은 KT 위즈 파크로 바뀌었지만. 그래서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그 소비가 축소가 되고, 그리고 그 1999년하고 2000년에는 2년 동안 그 양대리그 체제를 했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는 그 미국하고 일본에 진출했던 선수들의 활약과 더불어서 이제 메이저리그 경기들이 중계가 엄청나게 많아졌어. 그래서 국내리그하고 수준 격차가 그렇게 벌어졌어. 그래서 야구 외면, 그리고 그 아테네 올림픽 참사,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때또 축구가 엄청나게 잘했죠? 그리고 2004년에 병역비리 사건이 터졌죠. 그래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시즌 연속 관중은 200만 명대에 그쳤어요. 그래서 2002년에는 특히 월드컵 때문에 8구단 체제에서는 가장 최저였던 230만 명밖에 동원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나마 2003년에 이제 이승엽 해설위원이 그 단일 시즌 56홈런, 왕정치의 55홈런을 넘어가지고 이슈 몰이는 했어요. 그리고 이 기록은요, 그 나중에 그 뭐냐 그 블라디미르 발렌틴이 그 기록을 깨게 되죠. 다만 문제는 당시 대구 시민운동장이 그 뭐냐 너무 규모가 적어서 그렇게 관중 파급 효과가 크지 못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승엽이 다시 이듬해 찌바리오 때 마린즈로 가버리는 바람에 거기에다가 그 당시 인기 구단이었던 롯데자이언츠하고 기아 타이거즈가 동반 부진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관중 동원이 안 됐어. 근데 2005년에 다시 반등이 살짝 있었던 이유는요. 2006년에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한대. 이것 때문에. 그렇고, 해태가 인기가 떨어졌던 이유는 이제 이종범 코치가 그 주니치 드래곤즈로 가버린 거야. 그리고 그 임창용 선수를 삼성 라이온즈로 트레이드 시켜서 애니콜로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팀 성적이 망했죠. 그리고 이제 쌍방울은 애초에 연고지 시장이 작았어요, 전주. 그러기다 이제 모기업인 쌍방울이 IMF로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선수 다 팔고 성적도 떨어지고. 그래서 팬들이 다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롯데는 2000년대 초반, 1999년 준우승을 마지막으로 롯데는 2000년대 초반 8888577이라는 참그 무시무시한 비밀번호를 때려버리죠. 네. 그렇다고 그랬고,
근데 TV 시청률은 많이 올라갔고, 2006년에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그 4강에 올라가고, 근데 되게 웃긴 거는 TV 시청률은 올라갔는데 관중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2006년에는 류현진 선수가 데뷔하고, 2007년에 그 김광현 선수가 데뷔를 하면서 조금 이제 좀 인기 희망의 불씨를 보이기 시작하죠. 자, 그럼 그 다음 시대부터는 이제 그 뭐냐, 다음 편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어요.